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건에 대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용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고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오늘 제가 말씀 제목처럼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한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마태가 썼던 이 최후의 만찬 이 부분이 마태가 이 가룟 유다를 정말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어떤 심판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한 곳이 없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특별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오늘 어떠한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열두 제자가 둘러 앉아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식사가 겟세마네 기도 전에 십자가 독박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 없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처럼 근데 식사를 함께 나누며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며 애찬을 하며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22절에 제가 주보에 보면은 붉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였어요.
그래서 각각 여짜오되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근심하는 마음속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와, 이 중에 누가 팔지? 난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주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가요? 전가요? 주님 저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라고 호칭을 했어요. 주여.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자기는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호칭한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로드. 로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종들이 주인을 향해 부를 때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님. 넓게 보면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봤지만 가룟 유다는 이때까지도 선생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랍비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여.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당신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래요. 각자 학자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자기 연구 발표를 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도 학술 발표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담당 교수님이 준비를 해와요. 발제를 준비해서 발제를 해요. 그럼 옆에 같이 동그랗게 앉는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반론을 해요. 교수님 당신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또는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아, 왜 이 사람이 이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결과를 나왔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넓혀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자리에 참석해 가서 질문, 학생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그것을 해답하는 과정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을 하거나 아, 난 저 입장에 대해서 반대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학하는 그 학문의 깊이를 이렇게 좀 넓혀가는 과정들을 해요. 아마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과학을 다루는 그런 학문들은 더 할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가설로부터 시작해요. 이런 것을 전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요. 그럼 또 반대 의견들을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데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면서 랍비여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가룟 유다도 랍비여라는 호칭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반응이 다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속에 어떤 답답한 거,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냥 그 마술 램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당신 그냥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뭐 사업을 하는데 좀 잘 되게 자녀들도 축복받을 수 있게 복의 상징으로
근데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세상에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구원자인데, 구원자 예수님인데, 구원자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만 받아들이면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도 뭐예요? 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거잖아요.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는 거 제자들은 다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의 그런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복의 근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랍비여 불렀던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시냐, 영어로 따지면 마스터예요. 마스터. 영어, 영화, 외국 영화, 영어로 하는 영화 보면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시면 내일보다 주인의 명령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가야 돼요. 또 항상 주인을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내일 이러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준비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종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성경이 단순히 좋은 그런 말씀처럼 성경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일 수 있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옛날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야 교회 다니면 그래도 갈 때마다 마음이 좀 편해지기는 해. 그냥 뭐 여러 가지 종교 있는데 내가 절에도 가봤는데 그래도 교회가 가장 편하더라. 교회가 가장 편하더라.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좋은 곳, 답답할 때 그냥 기도하면 속이 뭐 풀리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유다처럼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왔는데 편해. 편하지 않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던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린 결과적으로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자기는 그때 순간은 아니요 아니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앉아 있잖아요. 나는 아니죠 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아니고 이 11명 중에 한 명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이 식사 자리는 정말 친한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눠주면서 아유를 같이 먹고 즐기는 자리였어요. 굉장히 즐거워해야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로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마음 아픈 자리예요. 누구를 의심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확실히 이 11명 중에 누구야? 누굴까? 제 베드로 저는 수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1등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아니죠 라는 건 뭐냐면 11명 중에 누군가 있구나. 아, 누구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를 뭐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질을 와서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하던데 저럴 줄 알았어.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나. 우리 자살한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이나 누구 자살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 저러더니 자살해. 아유 옛날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저랑 종씨였는데 최진실이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뭐 삶의 자세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그의 장례식장을 찍은 영상에 보면 최진실 집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도라고 써져 있나? 집사라고 십자가가 있었어요. 아 교인이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저 교회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자살하게 끝까지 남겨뒀나 이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저렇게 결론을 저렇게 줄 수밖에 없었나 하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죠. 저 11명 중에 누구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 모두 어떠한 일을 벌였어요? 로마 병정에게 넘기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제자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혹시 전가요? 제가 혹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나요?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었어야 돼요. 나 아니죠? 저 사람 중에 누구죠? 이게 아니고 혹시 제가 아닌가요? 저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든 게 혹시 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나와 크게 친분은 있지 않지만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런 결정하지 않았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뜻이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특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는 공동체적 생활을 해요. 공동체적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식사의 나눔 자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배 자리는 나의 들보를 보는 자리여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리여야 돼요. 자꾸 우리가 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뭐 찬양이 뭐 좋지 않아요. 어디 큰 교회 갔더니 영상을 봤더니 아주 좋아요. 거기 교회는 이런 것들도 한대요. 저런 교회 저런 것들도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참 좋잖아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되 우리가 주인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말하는 것도 랍비여 주여 이게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되지요. 이게 아니고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곰곰이 생각했던 문제가 뭐하고 있어? 아 찬양 듣고 있어. 근데 찬양 듣고 있어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를 나는 듣고 있어. 우리 찬양을 듣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있어. 찬양 연습하고 있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 말 뜻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듣기만 좋아라 하는 찬양 이거는 찬양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세상 음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 가사만 있는 거지 찬양이라는 것은 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함께 우리가 참여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유튜브나 통해서 찬송 찬양 많이 뭐 듣게 되는데 듣는 거로 하지 마시고 찬양 들을 때 그 가사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는 이 사람네들이 이 교회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는 것처럼
이들의 찬양과 가사와 음악 속에 나의 것들을 하나 드린다, 나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으면서 나도 그 가사대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하는 마음처럼 이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예배 보러 가요, 찬양 들으러 가요, 찬양이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고 찬양은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자체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하나 자체가 주여 랍비여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호칭 속에 이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는 가르침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떠날 수 있어요. 언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이 랍비라는 것은 그러한 호칭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옛날 노예, 종들이 주인을 몰래 떠나서 도망치게 되면 잡혀요. 우리나라에도 추노라고 그랬죠. 그 잡으러 가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주인을 떠나면 죽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게 돼요. 잠깐 도망갈 수 있을지라도 주인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베풀 때 돌아왔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해 보면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주님 혹시 전가요? 제가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나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예외 자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